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8일이고요. 갑자기 서울에는 눈이 조금 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바닥에 좀 남아있기는 하네요. 오늘 경매날이라 금요일 경매날이라 경매 물건이 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물건들 한 8가지 정도 안팎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브이로그 한번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시크라멘 15cm짜리에 들어있는 시크라멘 들어왔어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꽃은 요 정도 펴있고 들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주에 있던 색상인데 저번주랑은 조금 또 다른 색상이 들어왔어요. 꽃은 조금 덜 폈고 예, 색상은 요런 색이니까 접사 한번 잡아드릴게요. 약간 흐릿하면서 투톤인 색이 조금 더 여러 개가 들어왔네요. 요것도 보시면 요것도 참 이쁘네요. 네, 그쵸. 요건 조금 진하면서 또 투톤. 네, 요런 식의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있던 거는 요런 식의 원톤이었죠. 한 가지 색깔의 톤. 근데 오늘 들어온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투톤이 들어왔습니다. 개수는 많진 않아요. 12개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고요. 여기 원톤은 저번 주 것도 뭐 한 18개 정도 있으니까 총 한 30개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시크라멘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찍어봐 드리면 요거는 5,000원이고요. 요거는 오늘 입고는 재입고는 되진 않았고 저번주에 들어온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오실 분들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콩고 버킨 클로로덴드롱 버킨 콩고고요. 예, 가격은 여기 써진 대로 5,000원입니다. 콩고 버킨 가격 5,000원. 개수는 1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번 주도 이번 주 화요일 날 12개 들어와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다 팔렸는데 오늘 또 예, 12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영상을 찍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분이 오셔서 4개를 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남아 있죠. 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오늘 한 오후 6시쯤 올릴 거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조금 팔릴 거는 같습니다. 네, 콩고 버킨 가격 5,000원.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 네, 화요일 날은 거의 안 들어왔다가 다 팔리고 요거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 한 5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노랑색하고 뭐 다홍색, 뭐 연분홍색, 빨간색 뭐 한 5가지, 6가지 색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가격은 계속 종전가대로 6,000원씩 나갑니다. 한 포트 15cm 화분에 있는 장미 베고니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온도는 좀 따뜻하게 20도씨 이상 되는 데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네, 창가 쪽 해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조금 조금 주신다면 계속 이렇게 피고지구를 반복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미 베고니아. 네, 접사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발디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꽃이 훨씬 더 화려하게 많이 펴서 입고가 됐고요. 가격은 종전가 그대로 2,000원씩입니다. 10cm 화분에 하나씩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핀 거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꽃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를 또 빼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하나하나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왜소해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줄기 하나 올라가서 갈라지면서 위에 조금 펴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확실히 꽃밭처럼 보이고 굉장히 많아 보이죠, 꽃이. 네, 부발디아 가격 한 포트 2,000원입니다. 부발디아. 예, 가랑코아 노블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예, 저번주에 들어왔던 거 약간 키가 크고 꽃이 덜 펴서 잘 안 나가다가 요번주 화요일날 들어온 거 조금 낮게 들어오고 이렇게 꽃이 많이 펴 있으니까 화려해 가지고 잘 나갔어요. 네, 오늘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또 키가 낮고 꽃이 화려하게 많이 펴 있는 거 요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가격은 2,000원이고요 가랑코아 노블입니다. 노블. 예, 이렇게 혹꽃으로 조금 일반 가랑코아보다는 꽃이 큽니다. 일반 가랑코아도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면 비교해드리면 꽃이 확실히 크기가 확 틀리죠. 노블이 훨씬 큽니다.
요거는 훨씬 작고요. 대신 꽃망울 자체로만 따지면 이게 망울 개수는 더 많고요. 망울 개수는 일반 노블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꽃은 크고 꽃 개수는 조금 적어요. 요거는 꽃은 작고 일반 가랑콰는 꽃은 더 많고요. 네,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블은 이 분홍색 한 가지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일반 가랑콰도 뭐 찍는 길에 같이 찍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반 가랑콰하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가랑콰와 노블 둘 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페페 에덴 로소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10cm 포트 20개 들어왔어요. 에덴 로소 여름에 팔았었고 가을에는 계속 더 팔고 싶었는데 물건이 계속 경매장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12월 18일 오늘 12월 거의 끝자락인데 이 물건이 나왔네요. 그래서 한 판 정도 나와서 찍어와 봤습니다. 에덴노소 페페. 네, 요거를 3개를 심은 거 한번 제가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요거 그때 심은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요 토분 유로 스타일의 토분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3개. 이게 3개거든요. 예, 10cm짜리 3개를 심어놓은 겁니다. 가격은 한 포트 2,500원이고요. 10cm짜리 요거에 2,500원짜리 에덴노소를 요거를 3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 심어 놓으니까 확실히 화분에 심은 게 아이고 화분에 심어 놓은 게 네, 훨씬 이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뭐 삐죽삐죽 올라온 게 뭐냐 하시는 분 계시는데 꽃이에요. 예, 관엽들은 이런 식으로 꽃이 화려하게 피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게 뭐지 싶은 정도로 뭐 지렁이처럼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나름 또 이게 귀엽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요거는 한 손으로 촬영하느라 이거 다시 담아야 되겠네요. 예, 페페 에덴노소 요게 하나에 2,500원입니다. 네, 사랑초 옥살리스 들어왔습니다. 사랑초 가격은 2,000원이고요. 예, 저희 가게 거의 취급 품목은 아니라 잘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예, 오늘 또 경매에 나왔길래 많은 분이 여쭤보시길래 한번 또 찍어봤어요. 개수는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은 거 40개 정도 들어왔어요. 색상은 요거 한 가지고 예, 오늘은 해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꽃이 벌어지지 않고 다 아물어져 있는 상태네요. 가격은 2,000원 사랑초입니다. 옥살리스 색상은 요거 한 가지예요. 접수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라고늄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비제라륨과 페라고늄은 들어오진 않았고요. 입고된 거는 오늘은 요 15cm 화분에 있는 페라고늄만 입고가 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오늘도 빨간색보다는 요런 투톤 핑크색 같은 거랑 요런 원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진한 분홍 뭐 요런 색이 좀 입고가 많이 됐네요. 진한 다홍 혹은 주황색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요런 색깔 보다는 다른 색이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개수는 요것도 한 50개에서 60개쯤 들어왔고요. 가격은 저번주에 들어왔던 종전가대로 또 고수해서 가격 싸게 팔겠습니다. 페라고늄 가격 15cm 화분 4,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요즘 시기가 코로나다 뭐 날씨 추워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많이 사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페라고늄 접사 이렇게 하나씩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마라고데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으로 넘어가서 개량이 되면서부터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긴 한데 꽃만 보시면 예쁜들은 다들 아시겠죠. 앵초 하면 이제 꽃 모양이 앵초랑 똑같네 그 생각하실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닌데 앵초과에서 이게 아마 일본으로 넘어가서 개량돼서 이런 식으로 화이로 나오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종 앵초는 이렇게 꽃이 많이 피지는 않고요. 대신 밖에서 월동도 가능은 해요. 땅에 심어 놓으면. 근데 마라고데스는 밖에서 월동하기는 조금 힘들고 대신 이런 식으로 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앵초랑은 틀리게. 근데 이것도 많이 핀 편은 아닌데 봄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많이 펴 있었거든요. 저희 봄에 제가 4월인가 3월 중순쯤 찍은 영상들 보면 마라고데스가 꽃이 정말 많이 핀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마라고데스가 들어왔고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왔습니다. 흰색과 보라색. 가격은 10cm 화분 하나에 들은 게 2,000원이고요. 이런 식의 10cm 풀분에 들어있는 게 2,000원입니다. 마라고데스. 네, 그리고 입고된 물건 또 동백나무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는 남부수종이라 그리고 또 이제 종자마다 야생동백은 또 따로 있기는 한데요. 요거 야생은 아니고 남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중부에서는 밖에서 월동은 안 되고요. 네, 베란다나 뭐 그런 데서 키우시는 건 가능합니다. 저희 가게도 지금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예, 해는 잘 볼 수 있고 그런데 두셔야 이렇게 꽃도 잘 피고 하니까요. 예, 경매장에서 찍어온 거라 저희도 아직 꽃을 못 봐서 이게 호신지 겹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겹으로 필 것 같고 색상은 자색입니다. 이렇게 진한 분홍. 네, 이렇게 여러 개 들어왔고요.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의 네, 이런 18cm 풀분 긴목분에 들어있고요.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의 나무고 가격은 써져 있는 대로 여기 보이시죠? 가격은 2만원입니다. 동백나무입니다. 2만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있는 것보다 물건도 훨씬 좋고 따글따글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꽃은 아직 펴있진 않지만 하우스에 뒀으니까 며칠 수일 내로 피게 된다면 또 꽃을 따로 찍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경매 물건 들어온 다음 수요일날 실시간을 방송했었는데 회사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 혹은 일이 있어서 못 보신 분들이 아쉬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일 또 토요일날 오전 9시 반 전후 해가지고 그쯤 해가지고 또 한 30분 정도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참여 해주실 분, 관심 있으신 분 내일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식물 아빠랑 잠깐 수다 떨어 보아요. 내일도. 네, 여기까지가 10월 18일 금요일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한 또 브이로그 영상이었습니다. 내일 앞전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또 실시간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9시 반 전후해서 제가 뭐 실시간 방 만드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쪽에 이제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이나 이쪽에 찾아오시는 분 궁금하신 분은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는 개별 택배나 그런 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가게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 아빠였습니다.